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배방중학교 2학년 류수련입니다. 저는 오늘 비밀은 선택의 갈림길이다 라는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갈림길은 사전적 의미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깜깜한 밤 10시, 11시쯤에 유튜브로 먹방 영상을 보거나 또는 보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무언가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보면 그때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도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저희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그럴 땐 장단점을 생각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을 말하는 것은 답답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기를 원하던 비밀을 말해 사이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의 장점은 비밀을 지켜 신뢰도와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예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저는 비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애초에 비밀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가 저에게 누구를 짝사랑하는지 말해줬을 때 친구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비밀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친구만 계속 비밀을 이야기하니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 서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것과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무엇이 옳다고 콕 집어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선택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상황에 알맞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류수련 학생의 활기찬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두 명의 질문자가 남았거든요. 네, 먼저 50%입니다, 확률은. 네, 누가 먼저? 당첨! 네, 안용중학교 김예빈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비밀을 말해야 하는지 제가 비밀에 대한 고민인데 이 발표를 들으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따지게 되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밤에 주로 BJ 영상에서 먹는 걸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BJ 영상을 보시나요? 먹방으로는 주로 벤찌님의 영상을 보고 그 ASMR은 선아님의 ASMR을 주로 듣습니다. 저도 똑같네요. 자, 그럼 비밀을 결정할 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비밀이 별로 있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딱히 그렇게 비밀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후회가 많았던 경험만 있어서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련 학생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 비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6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말을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남은 경험이어서 더더욱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비밀 말해주는데 지금 발표자님이 비밀을 안 말해줘서 서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서운하다고 하였을 때 수련 학생이 느낀 감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적지 않아 당황했었는데요. 제가 살아온 15년의 그런 경험 속에서는 비밀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비밀을 말하는 것조차 그냥 어색했던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 친구한테는 서운했던 행동이었다고 하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멋진 질문해 주신 김예빈 친구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밤 10시 이후에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에요. 네.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네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다라고 한 거 이야기가 말할까 말하지 말까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비밀로 남게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을 한다고 비밀이 꼭 비밀이 아닌 게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비밀로 말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학생분한테 비밀을 말했다고 하면은 그 비밀을 말했을 때 이 친구와 저와의 비밀이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혹시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서로 더 가깝게 될 수 있고 앞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할 때 그 장단점을 아까 얘기하면서도 비밀을 이야기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 둘이 서로 또 새로운 비밀을 가지게 된 친한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친구로부터 그런 비밀을 수련양이 좀 고민을 그 공유받았던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운했다고 했던 친구가 저랑은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성적 얘기, 학업 얘기 하다가 이제 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많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그런 비밀을 공유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게 친구로서 좋은 방법일까 그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그래 너 좋겠다 라고 얘기하곤 쉽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꾹 참으면서 아 진짜로? 누군데? 막 이러면서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약간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좋은 걸 배웠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듣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표명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네 재밌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련 학생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수련 친구한테 비밀을 고백했는데 그 비밀이 나 죽고 싶어 손목을 그었어 뭐 이런 비밀을 근데 수련아 너만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수련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막아야 하나? 아니면 비밀이니까 간직해야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놀랐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가 반 배정이 좀 안 좋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반에서 계속 혼자고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막 무릎에 칼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솔직히 그런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친구한테 먼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고.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용기만큼 계속 보도 담아주고 그래서 너 진짜 죽고 싶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힘들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서 솔직하게 그래서 부모님께 말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친구를 계속 위로해줬더니 친구가
그래 너 때문이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비밀을 말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 잘 살아요 그 친구? 네, 아직도 친한 친구입니다. 아, 잘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수련 친구의 멋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